마지막 도전팀의 무대였습니다. 네, 정말 듣고 눈물이 나올 법한 진짜 진정성 있는 무대였던 것 같고요. 지금껏 힘들었던 거를 이렇게 노래한다기보다도 약간 토해내는 네, 느낌이 들었어요. 네, 저도 많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데요. 네, 근데 그 실패가 좀 힘들더라도 그런 것들이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하잖아요. 네, 그런 위기 속에도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버틴 게 아닌가 싶고 그 계속 노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노래를 네 진정성 있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좀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. 이분이 그동안 진짜 사업 운이 없어서 그렇지 진정성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. 이제 홍씨처럼 익어갑니다. 네, 떨 감이 이제는 홍씨가 돼가거든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 이분 인생에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정말 팝콘처럼 팡팡팡 일들이 다 꽃이 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